안녕하세요. 오늘 낮 하늘 보셨어요? 요즘 친구들이 계속 찍은 하늘 사진이 제가 사용하는 페이스북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정말 파래서 그냥 그대로 색종이처럼 사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가을 하늘, 오늘 오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골목안 책방 책방지기 은반디입니다. 저희는 첫 방송을 파란 가을 오후에 녹음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시간은 가을 저녁이나 오후일 수도 있고 추운 겨울 아침일 수도 있겠죠. 어느 계절 어느 시간에 들으시더라도 이 방송이 기분 좋은 한때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책과 음악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요. 오늘은 첫 방송이라서요. 그냥 전체 코너들과 이 코너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오늘 방송을 쭉 진행해 주실 앞으로도 주연 메인 코너에 고정으로 오시는 게스트이신 달의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달의 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달의 꿈님하고 이제 앞으로 총 3개의 코너를 같이 쭉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 전체 코너를 진행하기 전에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당근이죠. 당근이었어요, 우리? 네. 아니, 당근은 아니고요. 네네. 골목안 책방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옆에 계시는 은반디님께서 만드신 제목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느낌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넘겨주셨는데요. 짜놓은 거 맞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골목안 책방은, 일단 가상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어디선가 청취자 여러분하고 저희가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큰 길가에 혹은 어디선가 굉장히 본듯한 대형 서점은 절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책 얘기를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서 처음 골랐던 곳이 어딘가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그리고 간판도 잘 모를 것 같이 숨겨져 있는 책방이었고요. 지금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네, 그런 타이틀을 고르게 됐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목을 제가 던졌는데 달의 꿈님이 버리지 않고 따라와 주셨잖아요. 무슨 느낌이셨죠? 아, 골목안 책방이라는 이게 말을 들으면 그냥 처음 느낌은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흑백 화면으로 변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도 잠깐 떠올랐고, 네네. 그리고 제 수업 시간에 몰래 책에 가려서 읽던 그 하이틴 로벤스를 중고 책방을 뒤지면서 그거를 찾으러 다녔던 기억도 나고, 네네. 그래서 약간 흐뭇한 느낌? 그 책을 먼저. 네. 저랑 비슷한 연배를 사셨던 게 확인이 됐고요. 딱 꼭 집어갖고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하셨는데, 늦게 보셨네요. 저 중학교 때부터 보기 시작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입문이 좀 빠르셨군요. 네. 저희 하여튼 그런 시절에 걸쳐서 골목안 책방들은 어디선가 성행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골목은 추억 속에 있는 그 책방을 불러오는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얘기하려는 책은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책은요. 네. 많은 분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10대 분들하고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40, 50대 아주머니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면 좋겠고 책이라는 매체가 아주 다양한 연령대로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책들이면 좋겠어요. 네, 저희 사실 되게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연령을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적으면 좋다. 뭐 상황을 굉장히 집중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나 선생님의 이야기랑은 전혀 상관없이 저희끼리 폭넓게 여자면 좋으나 남자도 괜찮음, 10대도 좋으나 5, 60대 괜찮음, 누구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각 코너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간단히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저는 제 어렸을 때 꿈이 실현이 됐거든요. 네. 네. 혹시 제 꿈 한번 물어봐 주지 않으실래요? 은반디님 혹시 꿈이 어떻게 되세요? 네, 몇 번 얘기해서 되게 좀 진부하긴 한데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책 많은 집에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소원을 잘못 얘기해서 책이 너무 넘쳐갖고 집이 무너질 만큼 엄청난 집을 원했는데 집이 큰 걸 원했어야 됐어요.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꿔서 책방 주인 쪽으로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요.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결국엔 이런 방송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방송이 어떤 느낌인지 막 얘기를 드렸는데요. 잠깐 음악 들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t the diner on the corner, I am waiting at the counter for the man to pour the coffee, and he fills it only halfway. And before I even argue, he is looking out the window at somebody coming in. 이거 사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이 곡 다음에 들어가는 저희 코너는 문득 그 책입니다. 문득 그 책은 사실 딱 제목 듣자마자 아실 텐데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어디서 알려주지 않는 바로 그런 책이고요. 이 코너는 사실은 그 제가 혼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요 코너에서는 오랫동안 제가 봤었던 책들 중에서 어렵지 않고 쉽게 책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인데 하필이면 지금 책을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재미난 책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책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책에다 무언가 하나의 이야기를 좀 더해서 책 플러스 무엇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고르는 책은 다음 시간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핫한 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대형 서점에서 못 사시고요.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온라인에 거기? 네. Y로 시작하거나 R 어디? 네. 일 수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동네 서점 어딘가 우연히 책방을 가셔서 찾으신다면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번 소개해 드릴 책이지만 미리 살짝 얘기 드리자면 94년 판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과 함께 보고 싶은 이야기, 영화, 음악, 가보고 싶은 장소, 심지어는 음식 얘기까지 마음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코너인 문득 그 책이 그 골목길에 있는 그 서점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첫 문에 도달했었을 때 여러분이 책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매개체 하나를 떠올려 보려고 했고요. 그 두 가지는 안 닮은 것일 수도 있어요. 객관성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안 맞으시면 네, 강한 어필 해주시고요. 게시판에 뭔가 써주시면 AS 방송해드립니다. 네, 뭐 그러나 AS가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사실 조금 으시시해요. 그 긴 손가락을 가진 여자가 갑자기 막 피아노 치다 멈춘 듯한 느낌이 나는 곡인데 제목이 으스스한데 영어명이에요. 네. 예, 한 아주 번만 쉬운 더. 영어. Who and what. 예, 그거요. 네. 제가 절대 발음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제목. W가 두 번 들어가는. 네, 이 제목이 왜 소름 돋는 음악과 함께 도대체 뭐 하자고 갑자기 영어를 하나 싶을 텐데 네. 이 코너가 무슨 코너죠? 지금 이 저희 두 번째 이 후에낫 코너는요. 지금 은반디님하고 저랑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다가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점으로 만나진 부분이 추리소설이더라고요. 서로가 좋아하고 그리고 저한테는 추리소설이 어린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청취자님하고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리소설을 한번 소개해보자. 네.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억을 회상할 수도 있고 지금 10대들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책 읽을 만한 시간도 없는데 또 거기다가 핸드폰에 집중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느 날 그냥 흐르면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저희 방송을 들었는데 도서관에서 네. 비슷한 책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대님들께서 그 과감하게 그 책을 뽑아주셨으면 네. 뽑아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풍경을 기대하면서 네. 만들어진 코너죠. 네. 잘 생각하시면은 여기 주요 힌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출판사에 협찬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협찬은 안 받으나 출판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한 어필을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추리소설 코너 중심인데 굉장히 마니악하진 않고요. 심지어 누구나 다 읽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편하게 이야기를 풀 거라서 저희가 약간의 장치를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제가요? 네. 이제 이 코너가 시작되면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 책에 하이라이트 내지는 절정이라고 보여지는 그 한 문단을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리고 지금 문반디님이랑 이제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줄거리서부터 작가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가 작가와 제목을 숨겨둔 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시면 그렇게 되면 청취자님께서 이제 들으시면서 역시 같이 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런 네네. 작가, 그 작가의 이런 작품라고 이렇게 추리를 하시다 보면 재미가 두 배가 되지 않을까. 네, 재미 두 배 보장하고 답은 안 알려드립니다. 네, 그 다음 방송에 답을.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미끼를 투척하는 방송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네, 그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답을 친절하게 알려드리면 좋겠지만 알고 보면 저희가 굉장히 개인적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끝에 답을 못 찾으신다고 항의하시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들으시면 그 다음에 끝부분에다가 몰래 답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근데 이게 네. 답이라고 하니까 네네. 왠지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그 소정의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은반님 네. 뭐 선물 계획 있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서로 알면서 네 그래서 일단 저희 앞으로 매주 복권을 살까 생각 중이고요. 그 2주에 한 번씩 방송되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주에는 저희가 분명하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네. 나가는 길에 사가려고 예정입니다. 네 대신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드렸는데 금방 끝내고 선물 안 주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리 마니아로 인증해드리고 큰 박수를 쳐드리면서 네, 당분간은 네, 대단한 모습으로 일단 네, 칭찬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은 무엇인가 좋은 책이 있다면 또 이런 방식으로 네, 선물을 기대하며 1년까지 기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음악 듣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 저한테 협박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협박은 아니고 네. 비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아, 네. 너만 알고 있어. 네, 이 코너 제목이고요. 도대체 이 코너 왜 이렇게 협박성 멘트부터 시작하죠? 이게요, 네. 그냥 어투가 협박. 협박? 협박. 이렇게 그렇게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책이 주요 메인 테마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책을 어디서 편하게 또는 이게 기분 좋게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네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책 읽기 좋은 장소를 저희가 발로 뛰면서 네. 네. 이렇게 한 격주마다 한 곳씩 소개해드릴 계획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역 방송이기 때문에 멀리는 안 갈 거고요. 네네. 가까운 성북구, 네. 강북구를 네. 포함해서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버스 두 정거장 정도 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네. 청취자님한테 소개해드릴 그런 계획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네. 좋은 곳인데 너무 많이 알려지면 그 중에 제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곳을 자랑하고 싶기는 하나 네. 거기가 조금은 감춰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너만 알고 있어. 네, 그래서 먼저 협박부터 하고 진행하는데요. 네, 그 정도로 저희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 방송 때 해야 될 장소는 다녀왔고요. 근데 그 다음 방송 건 아직 찾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방송이 펑크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주변 분들은
굉장히 저를 싫어하실 예정이세요. 굉장히 집요하게 좋은 장소 추천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쵸? 원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 같으면은 그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거 뭐? 예, 저희가 원하는 건 좋은 곳이에요. 책 읽기 좋은 곳인데요. 둘이서 막그 어떤 게 좋은 곳인지 얘기도 한참 나눴어요. 네, 그래서 네. 개인마다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책을 한쪽 도서관 한쪽 구석이 내 취향인 사람도 그쵸. 있고,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우리 집 화장실이 가장 그럼요. 좋은 곳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시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준이라는 게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에 아, 이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차피 이제 이게 끝으로 가다 보면 저희도 미천이 바닥이 날 테니까. 끝으로요? 예. 전 당장 다다음 게 문제인데. 아, 다다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네. 다행이에요. 코너의 그래서 주인장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추천을 받을 거예요.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청취자님들께서도 많은 제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다행인 거는 곧 날씨가 추워질 예정이라서요. 따뜻한 거 위주로 찾아다닐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그 주변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이 있으시면 본인의 목소리가 나와도 되는 분은 본인 음성까지도 저희가 따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북카페나 이런 데 소개할 때 주인장님이 큰 선견 지명을 갖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혜택을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일단 저희는 소박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코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다음부터는 코너 소개 없이 굉장히 짧게 치고 바로 본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요. 오늘 방송 얘기 쭉 얘기 나누긴 했는데 혹시 코너 세 번째 거에 대해서 얘기 더 해주고 싶으신 비밀은 없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둘이서 한참 얘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희는 아시다시피 책을 고르면 결국을 다시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바로 한 주마다 한 번씩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가졌다가 야심찬 계획을. 네, 미쳤죠, 저희가. 포기했고요. 격주 1회로 방송을 녹음할 예정입니다. 네. 예, 책도 읽고 그다음에 카페도 가거나 뭐 어디 책 좋은 읽을 곳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격주로 방송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려니까 왠지 막 저는 되게 뭉클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한시름 노인인데요. 역시 이래서 감각이 서로 다르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네. 왜 친한 여자 사람 친구끼리는 한 시간 동안 수다 떨다가 왜그 다음에 전화 끊으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꼭 있죠. 야, 우리 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해. 뭐 그런 그쵸. 느낌?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다음에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꼭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신 다래꿈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게. 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지구가 살아있는 한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음악 들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골목안 책방, 책방지기 음반디였습니다. 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